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남자 헤어 커트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볼 텐데요. 보통 5대5 가르마, 뭐 7대3 가르마, 뭐 내추럴 가르마 굉장히 느낌이 많은데요. 그 느낌에서 오늘은 약간 투블럭 느낌의 내추럴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커트를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커트 느낌에서는 뒷머리 느낌이 지금 저번 시간에 옆머리를 제가 투블럭으로 좀 잘라놨기 때문에 이 옆머리는 그냥 다듬는 느낌으로만 해서 자르고요. 뒷머리 라인에서 연결을 해서 웨이트 라인 한번 만들어보고 볼륨선 만들어보고 무게감 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늘 컷을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둥근 느낌의 U자 라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 느낌이 지금 싱글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싱글링으로 커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좀 자르겠습니다. 길이를 자르고 길이를 먼저 좀 자를게요. 너무 기니까. 남자 머리 이렇게 긴 머리에서 싱글링을 치실 때 중요하신 점이 있으세요. 무조건 뒷머리는 다 이렇게 올려야 된다, 싱글링은 이렇게 반듯하게 올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뒷머리 형태 두상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형태를 먼저 잡아볼게요. 길이를 얼만큼 자를 건지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옆 라인이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느낌의 커트 선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옆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살이 살짝 보이면서 웨이트 느낌 생각하시면서 느낌의 형태를 쭉 이렇게 두상의 느낌을 좀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빗질을 하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일단 빗질 한번 하시는 거 보겠습니다. 밑에 라인은 짧게 잘라주고요. 이제 형태 약간 대략 한 45도 정도 라인으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싱글링 45도 정도 옆에서도 한번 쳐주시고요. 45도 다시 밑에서부터 깨끗하게 옆 라인도 길이 라인을 먼저 라인을 짠 다음에 형태감을 가겠습니다. 오늘 팔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너무 다시 힘내서 좀 깨끗하게 자른다 생각하시면서 두상의 밑라인을 먼저 자르실 거예요. 네이프 라인을 깨끗하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쭉 만들었죠. 이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깨끗한 느낌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가위는 한 45도 각도 느낌으로 세우지 마시고 약간 눕힌다는 느낌으로 싱글링을 하실 때는 이 가위 배로 치는 게 아니라 가위 끝으로 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더 정교하게 커트할 수 있으세요. 라인감 끝에 라인 정교하게 연결해 주시고 다시 연결 빗을 좀 바꿔서 얇은 빗으로 커트를 해 볼게요. 싱글링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형태감을 몸의 위치를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어디가 나와 있는 게 화관이 틀려지시거든요. 그 꼭지점을
꼭 체크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몸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느낌. 요즘에 가르마 스타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 근데 대체적으로 옆머리 느낌을 뭐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긴 듯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 그냥 연결하실 건지 아니면 짧게 하실 건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특히 싱글링을 하시다 보면 이쪽 라인을 치실 때는 아무래도 보이기 때문에 귀나 이런 데가 뭐 잘릴 이유가 거의 없는데 반대편에서 싱글링 하실 때 있잖아요. 이쪽 배로 했을 때 반대쪽 자를 때 이렇게 자를 때 그럴 때 고객님들 귀가 많이 스크래치 날 때가 좀 많잖아요. 우리 미용사들 정말 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고객님들이 약간 상처가 나시면 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가위질 하실 때 좀 빨리 하신다고 해도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라인을 자르실 때는 밑라인과 옆라인을 연결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깨끗하게 눈으로 보시면서 형태. 어디가 튀어나왔나 이렇게 어디가 나왔는지 몸으로 보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어디가 나왔는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저는 옆 라인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트를 하실 때는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밑라인을 대부분 거의 다 자르셨다고 하면 뒷라인의 웨이트라인을 이제 형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라인을 이제 만들 건데요. 느낌. 이 부위에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에 형태감을 주실 건데 밑라인과 어느 정도 연결을 하실 건지 약간 여기에서 이 정도 자르셨으면 두 가지 느낌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으세요. 이 투블럭 느낌을 덮어서 커트를 할 건지 이 라인과 맞춰서 올라갈 건지에 따라서 머리가 되게 많이 형태가 틀려지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연결하는 편이에요. 이 느낌을. 왜냐면 얘만 이렇게 동그라미 길면 저는 조금 머리 스타일이 좀 일본 아이들 그 약간 그런 스타일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면서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빗으로 잡고 가위 보시고 형태 그라성을 주시면서 연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건으로 연결 어차피 볼륨선 만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결을 했다고 하면 이제 윗라인 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층의 느낌은 이 가이드에 맞춰서 꼭지점 튀어나온 부분
모두 다 한 지점으로 그냥 디렉션에서 잘라주세요. 뒷머리를 어느 정도 잘랐다고 하면 사이드로 넘어오겠습니다. 사이드로 넘어오셨을 때 주의점이 있으세요. 뒷머리 느낌과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형태감을 만져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반대편 머리까지 모두 다 끌어오셔서 라인감을 먼저 잘라주세요. 양쪽 머리 다 동일하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 머리를 다 자르셨으면 반대편으로 돈을 넘기셔서 형태감을 잡아주세요. 형태감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양쪽 밸런스가 맞으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넘기셔도 형태감의 길이가 떨어지는 위치는 동일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속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자른 건데요. 옆머리를 보시게 되면 가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면 뜨시는 분들 있죠. 이 머리를 뜨시는 머리 이거를 어떤 위치 어디까지 잘라야지만 가장 안전한가요? 라고 많이들 미용사분들이 제가 세미나거나 이런 데를 가보면 뭐 이런 분들 많으세요. 투블럭 하면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어디선까지 잘라야 돼요? 그 폭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모두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여기 위까지 뜨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아래만 뜰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을 일단 한번 해봅니다. 제일 위까지 한번 이렇게 라인을 탄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대봐요. 떨어졌을 때 무게감이 있냐 없냐, 무게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무게감이 뜬다 그러면 이 라인을 모두 다 자르시고요. 만약에 이 정도 느낌에서 봤을 때 그렇게 덥수룩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아래선부터 잡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그 사람에 맞게끔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까지 잘려있기 때문에 이쪽 느낌까지 한번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네요. 어느 정도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레이어를 조금 내보겠습니다. 근데 레이어를 내실 때 숱감을 잘 보시고 내셔야지만 형태감이 예쁘실 수 있으세요. 숱감을 잘못 내게 되면 이마 사이드 부분이 숱을 많이 내게 되면 이마 사이드 부분이 조금 비어 보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층을 내실 때는 항상 이마 라인 너무 넓지 않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숱감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시고 숱을 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해서 커트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다한 지점으로 커트를 했고요. 앞머리 느낌은 다시 앞쪽으로 당겨서 위치 보시고 떨어지는 위치 보시고 한번 더 다같이 해서 형태 남긴 다음에 다시 옆으로 형태를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베이스 커트는 끝났는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제가 말린 다음에 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좀 숙인 다음에 형태감을 한번 싱글링으로 인라인부터 깨끗하게 연결을 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도 어느 정도 연결을 할게요. 윗라인 너무 무거우시다 보면, 무거우시면 약간 질감 처리 조금 해주시고요. 느낌
느낌을 보면서 길이감을 정리하시고요. 뒷머리 느낌 층을 저는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숙감으로만 끝라인 조금 무거운 데만 질감 잡을게요. 남자 머리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데 같은 거 있죠? 송머리에는 약간의 부피감을 조금 정리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머리가 안기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많이 쓰는 템플릿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쳤습니다. 질감이 약간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저는 살짝 질감을 뒷머리 느낌으로 살짝 커브를 줘볼게요. 끝에만 줬습니다. 뒷머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빠지네요. 뒷머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트를 저는 오늘 남자 5대5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치시면서 싱글링도 이용하시고 가위도 이용하시고 모든 테크닉을 다 이용하시는데 남자 머리는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옆에서 보시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라운드성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머리 치실 때 투블럭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야 되는지 꼭 생각하시고 그 고객한테 꼭 맞는 위치를 선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오늘 투블럭 스타일의 5대5 가르마 스타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